토트넘은 17일 2시 30분에 풀럼 원정 경기로 리그 29라운드를 치릅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 직후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21일 월드컵 2차에선 태국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26일에는 태국에서 2차전을 치르고 다시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손흥민은 이후 프리미어리그 강행군에 들어갑니다. 31일 루턴타운전, 이틀 쉬고 4월 3일 웨스트햄전, 9일 노팅엄전, 13일 뉴캐슬전까지 쉬지 않는 일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부터 리그 우승을 다투고 있는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과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팀은 토트넘에 패하는 순간 리그 우승 달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경기에는 손흥민이 핵심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토트넘에게는 손흥민의 득점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무조건 손흥민만은 막아야 합니다. 최근 손흥민은 연일 놀라운 기록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 활약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이달에 선수상 수상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대 다섯 번째라는 엄청난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던 2021-22 시즌 때에는 28라운드까지 11득점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흥민은 14득점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의 특유의 몰아치기 능력을 보면 득점왕까지 기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이 다시 왼쪽 윙어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 분위기를 이어가고 3월에 선수상과 득점왕을 기대하던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손흥민은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터뜨렸고 빌라전에서는 득점과 더불어 두 개의 도움까지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측면에서도 득점을 하기는 했지만 측면보다 최전방에서 득점을 만들 기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히샬리송이 풀럼전에서 다시 원톱으로 돌아올 분위기입니다. 토트넘 훈련장의 모습을 확인한 영국 풋볼 런던은 히샬리송이 훈련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훈련 당일 토트넘 선수들이 팬서비스 차원에서 훈련을 기다리던 팬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히샬리송도 다른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풋볼 런던은 히샬리송은 훈련에 돌아왔다. 풀럼 원정 스쿼드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풀럼전 원톱으로 기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히샬리송의 몸 컨디션이 좋으면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스전과 빌라전에서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던 손흥민은 다시 측면으로 옮기게 됩니다. 풋볼 런던이 찾은 훈련장에서는 판더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빌라전에서 후반 초반에 부상을 당해 절뚝거리며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부상은 그리 심하지 않다. 그러나 풀럼전은 결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드라구신이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출전 시간이 적었던 드라구신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훈련장에서는 선수들이 모두 미스매치된 양말을 신고 나타났습니다. 다운증 후군 인식 주간을 기억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색상이 서로 다른 양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훈련장에는 다운증 후군을 앓고 있는 청년들과 가족들이 참여해서 포스텍 감독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지난 포럼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청년을 직접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놓여진 사진액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도 깜짝 등장해서 청년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훈련장의 모습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한 토트넘 팬들은 현재 히샬리송의 원톱 기용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원톱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마냥 손흥민에게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히샬리송의 원톱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풀럼 원정을 떠나기 직전까지 히샬리송의 컨디션을 집중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히샬리송이 출전을 고집하고 있고 훈련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원톱 기용이 확실합니다. 히샬리송도 풀럼전을 마치고 브라질로 날아가야 하고 대표팀에서 주전 공격수로 기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히샬리송을 풀럼전에 기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훈련장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풋볼 런던은 히샬리송은 토트넘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싶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이 A매치 기간 동안 잉글랜드, 스페인과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히샬리송은 이미 에스턴빌라전에도 출전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히샬리송도 인터뷰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괜찮다, 우리 팀이 득점했을 때 내가 뛰는 것을 못 봤나. 나는 이미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히샬리송은 팰리스전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힘든 부상 선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벤치 옆에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로메로가 후반 35분 결승골을 터뜨리자 그라운드에 난입해서 골 세리머니를 격하게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히샬리송이 베르너의 데뷔골에 큰 자극을 받았다. 3주 부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전의 히샬리송이 복귀하면서 손흥민이 원톱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지적에 영국 매체들과 토트넘 팬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손흥민은 빌라전의 원톱으로 출전해서 한 골 2도움, 평점 9점대의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풀럼전에서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오겠다는 것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토트넘 팬들은 어쩔 수가 없다, 토트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히샬리송을 벤치에 방치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사이트인 스퍼스웹은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히샬리송을 방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솔직히 토트넘에는 공격 옵션이 너무 약하다. 모든 강팀들은 공격수들의 로테이션이 탄탄하다. 최전방에 5개 이상의 공격수 로테이션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젊어지지 않는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24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22개를 생산하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토트넘이 언제까지 손흥민에게만 의지할 수 있을까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빨리 새로운 공격수를 데리고 와야 한다. 언제까지고 손흥민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손흥민이 지키고 있을 때 빨리 새로운 공격수를 물색해야 한다. 챔스리그에 진출하게 되면 좋은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일단 히샬리송을 붙잡고 있으면서 케인의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마냥 손흥민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은 한국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대표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영국에서 한국까지, 그리고 카타르에서 태국까지 장거리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를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고 긴 휴식을 주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최근 부상에서 회복되어서 경기장에 복귀한 살라를 리버풀과 대표팀이 모두 지켜주기로 한 것입니다. 리버풀의 요청에 이집트 대표팀이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 것입니다. 이집트의 이런 결정에 대해 해외 축구계는 살라를 더 오래 보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살라의 컨디션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와 소속팀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국가대표 은퇴를 주장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선수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클린스만과 축구협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손흥민입니다. 31세라는 나이에 프리미어리그의 슈퍼스타로 구기선양을 하고 있는 손흥민을 대한민국이 먼저 아껴주어야 합니다. 이집트의 결정처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뛰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토트넘은 풀럼전에서 리그 3연승에 도전합니다. 앞서 리그 26라운드 팰리스전 3대1 승리에 이어 에스턴빌라와의 28라운드에서 4대0 대승을 거둔 토트넘입니다. 풀럼전 승리로 리그 4위 달성에 분위기를 최고치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과 3월의 이달의 선수상까지 기대해봅니다.